라이브 콘텐츠를 8년 정도 만들고 있고요. 현재는 라이브 커머스 PD로 일하고 있는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웹 기반으로 카메라파이 스튜디오를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카메라파이 측으로부터 듣고 좀 실시간 자막 기능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라이브 커머스는 기존의 홈쇼핑 방송이 그대로 이식된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재미있게 가야 한다는 생각이나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홈쇼핑과 가장 다른 점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소통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카메라파이 스튜디오의 실시간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실시간 소통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용하고 주님, 골드 VS 레드 선택 장애인데 도와주세요. 아, 이거 어려우실 텐데 제가 한번 추천을 좀 도와드리면, 사실 골드 색상도 너무 예쁘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는 피크타임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몇만 명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쇼호스트나 진행자들이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실시간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쇼호스트가 중요한 자막을 놓칠 일도 없고 또 실시간 소통의 의미가 더 강해져서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는 스트리머들,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시청자가 도네이션을 하면 자막을 읽어주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해서 또 하나의 컨텐츠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광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욕설이 나와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댓글을 무작정 방송 컨텐츠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실시간 자막을 이용하면 연출자가 의도한 자막만 화면에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요즘에 AI 보이스가 굉장히 대중적인 콘텐츠로 또 떠오르고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에 AI 보이스가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밌어요. 방송 진행자들도 AI 보이스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어떤 그걸 연결지어서 멘트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고. 본부님, 그린 VS 골드 원픽은? 아, 그린 골드 원픽은 이라고. 너무 어려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둘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채로운 방송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앞으로는 AI와 뭐 쇼호스트의 대립 구도 같은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컨텐츠로 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막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해주면 시청자들의 주의를 조금 더 끌 수 있고 시청 시간을 늘리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다양한 컨셉의 라이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열리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